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동아리 프로듀서 장마음이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 저희가 만드는 영화 이미지랑 진짜 딱 맞으셔서 그러는데 혹시 저희 영화 참여해보실 생각 있으세요?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처럼 딱 이렇게 소심하게만 하시면 돼요. 그게 저희가 찾는 이미지랑 진짜 딱 맞아서 그래요. 네? 죄송합니다. 안 되겠다. 컷! 꽃으로 만들지? 저희 좀만 쉬었다 갈게요. 핫팩 줄여서. 실례합니다. 여기가 치즈필름 맞나요? 아, 네. 들어오세요. 저는 치즈필름 프로듀서 장마음이라고 하고요. 또 저희 오빠가 유학 간 지 좀 됐는데 어떻게 공유? 길에서 갑자기 말을 거셔서. 네?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1년 전에 왔었다고요? 나한테 말도 안 해. 그럼 이분은 어려운 건가요? 저희 오빠가 유학 가기 전에 동아리 맡겨두고 갔거든요. 재밌는데요? 묘사가 다 되게 디테일해요. 이거 혹시 누나님 얘기? 아, 그게 네. 아, 죄송해요. 근데 이 정도 시나리오면 그냥 퇴고 없이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혹시 여기는 어느 학교 동아리인가요? 저희는 막 뭐 특정 학교 동아리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연합동아리?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실례합니다. 그 여기가 영화동아리 치즈필름 맞나요? 누나님이 말씀하신 우주님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요? 너무 닮아서요. 같은 학교예요? 아니요. 나이도 달라요. 제가 아까부터 아니라고 했잖아요. 저 군대도 갔다 왔고 그리고 학교 복학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이분도 처음 본다고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저희 배우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영화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? 네? 아니 뭐 문아님은 문아 역 하시고 뭐 천호님은 우주 역 하시고 연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네, 저 고등학교 때 연극부였어요. 그리고 동아리 지원 부분도 배우입니다. 저는 작가인데 시나리오 속의 문화랑 완전 딱 어울려요. 자, 그럼 저희 시작해볼까요? 문아야! 지수야. 나 남자친구 생겼다. 진짜? 응. 그래서 그런데 너 혹시 소개팅 안 해볼래? 내 남친 친구 중에 너 소개해달라는 애가 있어가지고. 난 괜찮은데. 응? 한 번만. 헛! 이거 오케이로 갈게요. 너 오늘 어디 가냐? 소개팅 하러. 뭐? 지수가 부탁했거든. 어디서 보기로 했는데? 학교 앞 카페. 가지 마. 가지 말라고. 왜? 내가 너 좋아하니까. 컷! 엔지! 지수님 이런 거 하시면 어떡해요. 연기 좋았는데. 죄송해요. 저도 모르게. 괜찮아요. 아직 시간도 여유 있고. 그럼 저희 좀 쉬었다 할까요? 고마워. 근데 우주는 아직 연락 없어? 그날 이후로 학교도 안 온다 하고 번호랑 집도 바뀌고 이사까지? 나도 내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그 우주 과외 선생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 같고. 아, 우주 어디로 가는 거지?
미안. 괜찮아. 영화 도와줘서 고마워. 나도 영화 만드는 거 되게 재밌어. 저희 슛 들어갈게요. 네. 오랜만이네. 응.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. 무슨 생각? 난 그동안 내가 선생님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. 그냥 첫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. 그래?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어?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건 너고, 그러니까. 아니. 나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. 나 진짜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. 너한테 연락할까 100번도 넘게 고민했었는데. 미안해. 3개월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? 그럴 거면 처음부터 왜 시작했어? 난 나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상처 주고 간 거야?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? 나도 내가 이기적인 건 아는데 그냥 우리 옛날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? 아니,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. 누나야, 나에게 있어서도 너는 내 첫사랑이야. 좋은 추억으로 남아줘. 이번 걸로 오케이 갈게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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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간 되시죠? 저희 뒷풀이. 저희 그럼 정리하고 뒷풀이 갈까요? 네. 네. 이렇게 저의 첫사랑은 끝났습니다. 그동안 스물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. 누나씨, 진짜 고생 많았어요. 창호님이 더 고생하셨죠. 괜히 저 때문에. 조금 이따 뒤풀이 가죠? 네. 그럼 조금 이따 고깃집에서 봐요.